아, 뭔 소리야 내가 맞다고? 웃기시네, 그거 아니거든. 뭐래 우기지 좀 마,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. 맞거든. 아니거든. 맞거든. 아니거든. 맞거든. 아니거든. 진짜 고집스럽게 세네.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말한 방식대로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응하네, 내 방식대로 할 거야. 야, 뭐냐 그 거적대기는? 크크크. 난 또 여기 사는 거지인 줄 알았네. 에이유 모르면 좀 조용히 있어줄래? 패션의 패자도 모르면서 크크크. 하긴 너 같은 패션 트러리스트는 이 센스를 평생 가도 이해 못하겠다. 크크. 센스 같은 소리 하네. 너처럼 입고 다니느니 다 벗고 다니는 게 나을 듯. 크크. 야, 그거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저번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아니던데? 아니야, 뭔 소리야. 네가 잘못 본 거겠지. 진짜 봤다니까. 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.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내 말이 맞아. 야, 넌 그거 좀 고쳐라. 어떻게 된 게 맨날 얘기해도 안 바뀌냐? 아, 시끄러워. 신경 끄라고 몇 번 얘기하냐. 니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. 내 스타일이니까 참견 좀 하지 말아줄래? 나도 너한테 참견 안 하잖아. 아, 짜증나 진짜. 나 그냥 호텔로 돌아갈래. 아, 왜 그래 자기야. 미안하다고 했잖아. 진짜 미안해. 응?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아깝잖아. 아, 몰라. 됐어. 씨는 생활고에 못 이겨 며칠을 굶다가 이러한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. 아, 불쌍하다. 잘 선처받고 도움도 받았으면 좋겠네. 야, 그래도 범죄는 범죄인데 벌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? 야, 며칠을 굶었다는데 저런 거는 좀 선처해줘야지. 그렇게 따지면 몇백억씩 사기쳐놓고 고작 1, 2년 받는 쓰레기들은 뭔데 그럼.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. 뭐? 갑자기 왜 그래? 아, 몰라. 하려면 너 혼자 해. 난 안 할래.